안녕하세요, 덕베이스입니다. 오늘 소개할 베이스는 윌킨스 기타스라는 브랜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국내에는 익숙하지 않은 브랜드지만 해외에서는 그래도 매년 남쇼를 참석하고 있고 적지만 유저들이 꾸준하게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가장 유명한 베이시스트로는 지미 하슬립이 있고요. 전 옐로우 자켓 베이시스트고, 국내에는 베이시스트 한상도님이 엔도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핸드메이드로 완성되며 소량으로 이렇게 제작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이 회사는 피니쉬로 일단 유명합니다. 피니쉬를 존서, PRS 뭐 그런 리미티드 에디션 모델들을 많이 해주고 있고, 이 악기 컬러도 빈티지 에이지드 화이트, 컬러는 빈티지 에이지드 화이트의 톨토이즈 픽가드, 픽업은 윌킨스 자체 프레시전 픽업, 80년대 부빈 스타일로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픽업을 커버를 열면 안에 레드 그 코일이 감겨져 있어요. 그리고 메이플랙, 메이플 지팡, 매칭헤드 컬러죠. 피니쉬는 새틴인데 락커 같이 굉장히 얇은 세팅이에요. 그래서 누르면 막 들어가고, 처음에 락커가 피니쉬인 줄 알았어요. 실제로 보면 색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하드웨어는 힙샷 울트라라이트 헤드머신, 브릿지는 힙샷에서 나온 스파이럴 스타일 브릿지고요. 그 다음에 뭐 너트는 자체, 예. 본넛인데 오일 본넛은 아니고요. 그냥 본넛. 20플랫 프레시전 기본적인 사양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무게가 굉장히 가볍습니다. 이게 엘더바디의 메이플인데도, 바디가 엘더인데도 라이트 헬드로 사용해서 3.5kg. 처음에 악기가 안 들은 줄 알았어요. 미국에서 왔는데. 그래서 박스를 열기 전에 이거 악기가 안 왔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가볍습니다. 근데 이게 밸런스가 좋아가지고 한 손으로 이렇게 들고 있어도 전혀 굉장히 편해요, 악기가. 물론 다른 악기들도 다한 손으로 들수 있지만 손이 바로 떨리나? 하여간 밸런스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쏠리지도 않고 헤드 쪽으로. 그리고 2019년도 남슈에 출품됐던 베이스고요. 덕베이스에서 2018년도 9월에 주문했던 베이스입니다. 제작 기간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고요. 남슈에 출품해서 베이시스트들이 여러 명이 왔었고, 그중에 가장 제가 알고 있는 유명한 연주자는 켄 스미스 엔더서로 오랫동안 활동한 알터너가 와서 직접 테스트해본 그런 사진이 있습니다. 실제로 알터너는 저랑 덕베이스랑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섀도우스키 아티스트기도 하고 덕베이스 케이블 아티스트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주 연락하면서 메신저로 이제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데, 일단 제가 영어가 잘안 돼가지고 긴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년에 이제 혹시 나중에 미국에 가게 되면 남슈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악기는 뭐 원볼륨의 원톤이라는 거는 누구나 잘 아시겠죠? 실제로 이제 사운드를 좀 보면, 요번에 마크 베이스 15주년 튜브랑 같이 연주를 해보겠습니다. 케이블은 뭐 언제나 덕 베이스 케이블, 미국에서 제작하는 케이블이고, 미국에서 완제품으로 다시 수입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은 제가 했고요. 베이스 설명하는데 케이블까지. 네, 일단 다시 사운드는 락이나 이런 음악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고,
기타는 언제나 가성비가 좋고 좋은 악기죠. 근데 그거랑은 더 얘가 브라이트하면서 메이플인데도 굉장히 좋은 느낌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또 선택할 때 솔직히 많죠. 뭐 물론 가성비가 워낙 좋고 물론 베이스도 굉장히 훌륭한 베이스고 팬더 당연히 훌륭하고 팬더 스탠다드 아니면 뭐 또 피노 시그네처 커스텀샵 요거랑 좀 비슷한 라인인데 윌킨슨만의 매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약간 투박하지만 가벼우면서 테스트를 해보시면 이 가격선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 윌킨스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선택은 연주하시는 분들 또 악기를 보러 오는 분들이 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요 가격선에서 예, 또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 브랜드로 생각해 본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브라이트한 소리가 나오는 그런 프리시전 베이스에 합주하거나 앙상블하면 되게 잘 묻을 것 같아요. 이상 윌킨스 베이스 리뷰를 해봤는데요. 간단하게 테스트를 하고 또 영상에서 녹음된 소리를 또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프레시션 베이스를 선택하실 때 윌킨스 베이스도 한번 고려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스트나 뭐 이런 문의는 언제든지 환영하니까 연락 주시면 와서 편하게 시연해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